자, 2세트와 3세트 민찬기 선수, 김성기 선수 패배를 해서 오용정 선수의 승리의 기세가 좀 사그라든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신상문 선수와 이경민 선수의 경기 내용을 통해서 침체됐던 하이트 스파크 이제 드디어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다소 그 허무한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었던 경기였지만 이경민 선수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승리를 따내고 예, 기분 좋은 그런 상태가 된 거잖습니까? 웃어야죠. 네. 확실하게 좀 진화 작업에 나섰던 하이티의 두 명의 에이스 이경민 그리고 신상문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팀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성진이 아직까지 출전 기회가 없었거든요. 오늘 문성진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마침표를 찍을지 아니면 박팀에 무너진다면 이것도 애결가면 수원이라서 몰라요. 예. 자, 이제 공그레이스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투유라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주셨는데 현재는 2-1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 하이트 스파키즈를 대표하는 문성진 선수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뭐 이 저그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종족 상대로는 꽤나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오늘 정지름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그전 최근 10경기를 보자면 3승 7패 예, 좀 안 좋습니다. 30%의 그 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 리그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4강에 들었다면 꽤나 잘한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9월이그 내에서 충성을 다해야죠. 저그전은 4연패에 빠졌는 게 사실입니다만 뭐 이제 최근 보여준 타종적전을 상대로 그 경기 내용은 상당히 괜찮은 문성진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상 박태민 선수가 이 공군 에이스를 혼자 먹여 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였었는데 박태민 선수가 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자, 박태민 선수를 여러분께 공개해드립니다. 예, 개막전에서도 팀이 굉장히 좀 이제 꺼져가고 있었는데 꺼져가는 불씨를 박태민 위에서 다시 한번 살려줬고 결국에는 에이스 결정전까지 바톤 터치를 이 선수가 만들어줬거든요. 자, 오늘도 박태민이 이번 오늘 경기에 이 경기를 잡아낸다면 또 에이스 결정전 가는 거고요. 확실하게 김지원 선수를 잡아낼 때 내가 왜 운영의 마술사라는 칭호를 얻었었는지에서 제대로 어필해줬기 때문에 예. 정말 저그전 수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고러시당 예. 박태민다운 그런 예. 경기를 보여줘야죠. 자, 벌써 조인했습니다. 경기 시작할까요? 오늘 네 번째 세트 문성진 선수 박태민 선수 경기 준비가 벌써 끝나 이런 놀랄만한 일이 생겼다. 놀랄만한 경기력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바로 문성진 선수고요. 이 전장은 문글레이브입니다. 문성진 선수는 갈색으로 그리고 박태민 선수는 공군 에이스의 유니폼과 색깔이 같은 파란색으로 컬러가 결정됐습니다. 오버레드 출발 방향은 문성진 선수가 좀 좋아 보이네요. 야, 이거 좀 큰데요. 확실하게 좀 문글레이브는 3인용 맵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50% 확률로 상대 이제 적의 베이스로 날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성진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시작이 되지만 박태민은 그렇지 못하네요. 그렇죠. 저 오버로드 정찰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정찰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에 따라서 또 저글링을 숨겨놨다가 한 번에 막 뛰어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또 양상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합니다. 사전에 지금 그 먼저 문성진 선수가 조인을 해서 우리 게임 연출과 나눈 대화 중에는 문성진 선수가 나는 테란이 나올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경기가 많았죠. 저그대 테란 경기가 사실상 많았고 테란에게도 이제 좋은 맵이라고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시장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중요한 건 박태민 선수가 오늘 세팅 시간이 굉장히 적게 걸렸다는 건 중요한 오늘 건가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거든요. 이런 거 예. 충분히 중요합니다. 예. 예. 뭐 지난번에는 세팅 시간이 길어서 승리를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빠르게 또 하다 보니까 컨디션 자체가 오늘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문제는 지금 양쪽 다 구드론으로 시작을 하는데 구드론 스프링풀 말이죠. 문성진 선수는 이 스타리그 그 4강전에서 이 구드론보다는 좀 너무 좀 부자가 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3연패를 딱 당한 것이었는데 오늘 확실히 그런 공격적인 운영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오버로드에 한 번의 정찰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리는 경기 양상이 뭐냐면
일단 박태민 선수가 구드론으로 경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6저글링 나오자마자 상대 베이스로 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성기는 그걸 이제 오버로드로 조기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서 저글링을 펼쳐서 기다렸다가 약간의 이득을 보고 좀 이제 경기를 이끌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박태민이 좀 반응 속도를 조금만 늦게 해주면은 이 경기 굉장히 좀 힘들게 갈 수도 있어요. 네, 자, 예. 오버로드로 보면서, 아, 대충, 아, 지금, 구 오버가 아니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았어요. 지금은 어? 레어를 먼저 가는 박태민 선수인데요. 문성진이 레어를 먼저 안 누를 수도 있었어요. 지금요. 조금 이제 화면에서 보면은 저글링 일단 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예. 여기서 먼저 좋은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게 나왔죠. 네, 바로비에요. 엇갈렸고요. 위로. 자, 이거 뭐죠? 레어는 가는데 예, 나오는 병력으로 막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강술 둬버리는데 여덟 마리까지는 지금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머리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자, 그래서 엇갈에서 크로스카우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멀티태스킹을 누가 더 잘하냐 싸움이 되는 건데 이러면요 다시 격쓸 거 말이죠. 어쨌든 먼저 들어가서 때리는 게 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구드론 이제 몰라요. 박태민은요 지금 구드론 이제 모릅니다. 자, 저분이 아무것도 못해보고 넘어졌고요. 이게 뭐야 지금,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제, 이런 생각 분명히 하거든요. 이거 예, 한 템포 더 늦춰서 들어온 것이 지금 통한 것 같습니다. 야, 김성진의 센스. 예, 드럼피에 심각한데요, 박태민 선수. 아, 야, 이걸 지금 돌려서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 이 좀 아, 흔들렸어요. 예, 지금 흔들렸어요. 예. 완벽하게 흔들렸습니다. 예, 뭐 정찰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예, 못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 정찰로 얻었던 그 이득을 현실로 예, 실제적으로 지금 딱 아, 자신의 고드를 딱 만들어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인데 예, 준비가 참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야, 등에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버로드가 그냥 갈렸을 뿐인데 그 이점을 문성진은 완벽하게 물고 늘어줬고 야, 레어를 먼저 가지 않고 바람을 먼저 눌러주면서 이런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했던 것이 야, 결국 득점하는 분위기예요. 들은 하나인가요? 지금 겹쳐있는 게 아니죠? 하나죠. 예. 아, 이 눈치를 아, 어떻게든 그 찬스만 있었더라면 아, 추가 저글링들이 중앙에 붕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비든 공격이든 아, 좀 아, 빠르게 예,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이건 뭐 거의 지지 상황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예, 4드론보다 더 가능한 1드론이에요, 1드론! 예, 저게 1드론. 아, 예, 진짜 이게. 아, 진짜 박태민이 이거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쩔 수 없이 9드론 했으면 상대가 뭐 할지 모르니까 달려주는 건 당연한 건데. 문성진이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은, 아, 정말 박태민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 사라졌고요. 나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뭐. 이거는 진실입니다. 경기 오늘의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예, 뭐 정찰을 해서 이득을 봤을 때 정말 이것으로 인한 그런 이득을 못 보는 선수들 분명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빌드를 사용한 상대를 예. 확실하게 잡아버리는 방법을 문성진 선수는 꽤 들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6대2 저글링 싸움이 만들어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먼저 바라볼 했었고 추가적인 라바를 이제 저글링을 변태하면은 여찌여찌 이제 드론과 함께 막아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주요했고 예. 야, 박태민은 그냥 무난하게 경기를 했을 뿐인데 그냥 눈뜬 채로 볼을 이제 뱀을 당한 거죠. 자, 드디어 하이트 스파키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뭐 자도 그 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그 공군을 잡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 어쨌든 승리를 따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예, 연승 달려가야죠. 자, 이 공군 에이스 오늘도 이 많은 팬 여러분들이 공군 에이스에게 어떤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출발은 참 좋았으나 눈으로 그쳤네요. 예, 아,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아, 어쨌든 그 분위기가 좋았던 그 시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 시점만 생각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다음 경기에서 아, 좀 노력을 해봐야죠. 야, 예. 진짜 하이트가 이제 신상문이라는 예. 에이스의 어떤 부활과 함께 확실한 첫 번째 세트 승리를 가져가더니 그동안의 출전기를 못 잡았던 이경민 그리고 문성진으로 이어지는 이 콤보로 완벽하게 좀 역전하는 그림인데 아, 이건 좀 솔직히 박태민 선수가 못했다!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저 6저글링을 돌린 문성진의 판단이 기가 막힌 거였습니다. 예, 지금 중앙에 그 추가되는 병력들이 붕 떠버린 병력이죠. 예, 지금 문성진 선수는 6개 들어가고 나머지 병력은
펌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저글링 견제에 지금 피해 당하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박태민은 드론 나보다 더 뽑았나? 왜 이렇게 저글링이 없어?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뭐야? 갑자기 예, 본진의 6저글링 나니 그것도 발업까지 되면서 예. 그렇죠. 그 빠르게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 방금 그 나왔던 저글링들의 그 랠리 포인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상대가 그 저글링을 숨겼다라는 그 예측을 확실히 했다면 랠리를 좀 바꿔놨겠죠. 그렇죠. 아 조금 이제 기다리면서 저글링 향기를 돌리면서 왜 이제 숨겨져 있는 저글링 체크를 안 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건 쉬운 판단이 아니고 상대 속팀에서 상대가 시비 안마당을 할지 더 배부른 비드를 할지 모르는 박태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글링을 달려주는 게 당연한 판단이었어요. 예. 자, 뭐 지금 상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뒤집기라는 것은 이미 어려울 정도로 멀리 좀 경기가 흘러가 버렸죠. 예. 어떻게든 뮤탈리스트만 띄운다면 동일한 상태에서의 그런 싸움이라면 박태민 선수도 컨트롤 부분에서는 자신 있거든요. 헌데 그 단계까지 넘어가기도 직전에 이렇게 저글링에 짓밟혀 버렸습니다. 네. 뭐 선택 자체가 좀 바이바이브 싸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군 에이스 팬 여러분들은 이게 공군 에이스의 경기력 저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희망을 가지고 공군 에이스에게 성원을 보내시면 공군 에이스 많은 선수들에게 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은 네. 많이 아쉬울 거예요. 김성기 선수도 탱크만 이제 잘 살리고 입구만 틀어막았으면 유리한 경기였고 마지막 경기도 박태민이 정찰만 이제 문성진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면 불리한 경기 할 이유도 없었는데 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선수들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군 에이스는 이제 다음 상대가 이제 3일 후에 STX와의 경기이고, 아이고. 예, 하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상대가 위메드입니다. 예, 승리를 해서 얻는 것도 많지만, 패배를 했을 때 얻게 되는 그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그 승리했을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오늘 얻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경기에선 열심히 승리를 꼭 따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하이트 스파키즈는 또 다시 악동다운 면모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 다시 한번 이 오영정 선수의 세계를 축하합니다만, 승리를 거두고 갔으면 더욱더 생일에, 그게 또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생일을 많이 축하하는 것처럼 경기력으로 오영정이 보여줬지만, 이 선수 신상문이. 오늘 MVP 신상문. 애들을 틀어줬어요. 예, 물꼬를요. 그렇죠. 시작만 하더라도, 지겠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그 중반 운영이, 확실했어요. 정말 적절한 기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 딱 나와서 아까 지금 방금 그 정인호 선수가 말씀하신 물의 방향을 틀었던 거, 물길이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들었던 거. 야, 진짜 신상문 요즘 많이 힘들었거든요. 뭐 경기하는 족족 다 져버리고 그동안에 항상 웃게 만들었던 레이스도 말을 안 들어버리고 레이스 때문에 패배하고 이래가지고 예. 신상문이 좀 마음고생이 심했을 건데 내가 확실하게 대퇴전에서는 좀 이제 건재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 이경민, 문성진, 전략가들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이 정말 뛰어난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김성기 박태민을 딱 꺾어버리고 마침표 제대로 찍었네요. 단장의 능선에서만 오영정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이 하이트 스파키즈의 에이스, 종족별 에이스인 신상문 이경민 문성기 선수가 내리 용오른 매치포인트 문드레이브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3-1 최종적인 승리는 하이트 스파키즈에 넘어가면서 드디어 하이트 스파키즈는 이제 연패에서 빠지면서 1승 2패를 찍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하이트 스파키즈가 9위까지 순식간에 뛰어 올라갔고요. 정말 멀어 보였는데 확실하게 오늘 경기를 따내면서 9위까지 올라갔고 확실히 아직까지 공군 삼성전자 웅진은 승이 없다라는 거 이거 빨리 좀 첫승 신고시켜야 되고 KT가 0809에서는 2연승하면서 그동안 그 다음에는 쭉 미끄러졌었는데요. 야 이번 시즌은 시작과 동일 시작과 함께 3연승까지 해서 확실히 좀 밝은 어떤 그림을 좀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위가 변화됐다는 걸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11위의 삼성과 웅진이 노했습니다. 자 예전 영화 옛날 영화 포스터를 좀 패러디한 것 같은 모습의 그런 모습인데요. 문성진, 이경민 뭐 이렇게 신상문 선수, 박태민 선수 나와 있는데 하이트의 실력은 지금부터 나는 그 톤으로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죠? 아 그렇죠. 예, 또 신상문 선수 참 여기저기서만 커뮤니티에서 왜 이러나 거의 A급 테라 아닙니까? 이 A급 테라의 성적이 도대체 왜 이러나 하고 참 비난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확실히 승리를 따냈고 이제 몇 번 더 보여주면 됩니다. 얼마나 하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움직임 보니까 제 판단력과 움직임 모두 다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야, 확실히 좀 많은 선배들 사이에서도 이제 문성진 선수가 마지막 경기를 승리하면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그가 네. 원래 뭐 저그 명가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뭐 STX 서울에 비하면은 뭐 비할 건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만 네. 박명수도 무너졌고 김상욱이 두 경기 나와서 다 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죠. 확실히 문성진이 출전기 딱 잡자마자 오늘 이겨서 지금 마지막에 보였다시피 앉아있어도 되는 예, 그 정도로 지금 만약에 팀에게 첫 승을 신관화 견인의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에이스별로 다들 승리를 거둔 이제 하이킥스 파티였고요. 다음 경기를 여러분께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바로 이제 2주차 둘째 날인데 셋째, 넷째, 다섯째 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내일 오후 6시 30분에는 CJ와 이스트로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와, 신이 4명이나 있어요. 와. 예, 신동원, 신대근, 신희승, 신상호. 예. 예. 대단한데요. 다리 보기 힘들죠. 요즘 이스트로가 세더라고요. 예, 신트리오의 어떤 힘을 좀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 CJ 하면은 확실하게 뭐 밸런스, 종족 밸런스도 잘 맞춰지면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마재현 선수가 빠져나와서 저그라인에 신동원 선수가 들어왔다는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고요. 자,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KT, 말씀해주신 그 현재 1위를 지키는 KT와 5등인 삼성전자 경기에 펼칩니다. 59% 대 41% 정도인데 사실 지금 KT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패를 몰라요. 네, 3대0, 3대0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KT 쪽으로 치우쳐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삼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호영무, 송병구, 뭐 이성은 다 나오는 걸 봐서는 야, 이거 김관 감독이 연패사슬 끊어버리고 KT에게 첫 패배를 안기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네, 네. 화요일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일 스피드데이, 프로리그데이. 자, 1시부터 딱 도출됩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확실하게 야심차게 여러 것들을 준비해 봤습니다만 거의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고 1시간 만에 모든 경기가 종료가 됐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저그대저그대 또 첫 경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부터 집중을 안 해주시면 또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이날 저희가 지난주에 못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확실히 여러분들의 눈가기를 즐겁게 한 뭔가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월 20일 수요일 오후 가시고요. 프로토스 라인의 공군에이스는 오늘 이제 나왔던 오용종 선수가 빠져나가고 박정석 선수로 교체된 것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2주차도 여러분께서 MBC 게임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경기 2주차 둘째 날 하이트 스파키즈와 공군에이스의 경기는 3대1로 하이트 스파키즈 이번 시즌 첫 승을 거둔 소식 전해서 주기방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연출의 김성준 도움 말씀의 임성준 그리고 정인원 진행 김성준 철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